얼마 전에 이제 용과 코끼리의 충돌,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지역들은 저 영상에 보시면 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위성 영상이 이제 네. 그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냥 뭐 만년설 쌓였다가 놓고 뭔가 좀 되게 황량해 보이는 그런 지역을 놓고 이제 이 나라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되게 영토 분쟁이 있는 거는 그 영토가 뭐 비옥하거나 네. 아니면 자원이 많거나 뭐 그러면 싸울 이유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우리는 필요 없지만 너네를 줄 수는 없어. 뭐라는 느낌의 아주 감정 싸움이구나 인데 여기는 어떤 게 여기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지구본 연구소 매우 특집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우리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 박사님이 지난 추석부터 새로운 또 특집을 특집 네. 내 특집을 또 준비해 주셔 갖고 아,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네, 이런 것들 또 정리해 주고 계시죠. 아, 오늘도 저희를 여러 시각의 세계로 보내 주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디 다녀오진 않으셨죠? 네, 아유 뭐 못 가셨죠? 집에서 얌전하게 예. 매일 다녀오시고 계시지. 아, 전 세계를. 아니, 박사님은 시간이 남으면 어디 막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아유 다행이다 시간 남았으니까 내가 뭐 요거 하던 거 해야지 하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꼬무작꼬무작하는 스타일이에요? 양쪽 다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에서 좀 뭔가 차분하게 또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뭐 며칠씩 안 나가도 뭐 아무 문제 없는 또 그런 또 성격이기도 하고 아, 양쪽 다 갖고 계시네. 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막 우울증 오고 막 화나는 분들도 있고 아 코로나 블루 오히려 아 오히려 잘 됐어 뭐 안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 많았어 해서 집에서 그냥 잘, 아주 잘 지내시는 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이 평소에 생각과 취향이 어땠나에 따라 다르구나. 정프로는 어때요? 저는 원래 이제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겼어. 좋아하는데 원래 이제 스트레스를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못 나간다고 해도 큰 답답함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우리 난 안 부르나? 아니 그 퐁당퐁당 이렇게 와야지. 관심이 별로 없어. 여기서. 에 그래. 아, 자 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근데 어때요? 나 코로나 블루야. 아 좀 우울하십니까? 아 난 진짜 어디 이렇게. 어디 모임도 못하고 뭐 아 답답하시네. 아,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약간 억울하다는 느낌?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50대 중반인데 아, 건강하게 어디 돌아다니고 막 이럴 날들을 생각해보니까 몇 년 안 남았죠? 당신의 한 해와 나의 한 해는 아, 상당히 차이가 있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 그러십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좀 바라보면서 일단 시간 넓혀놓고 나중에 갈 기회 되면 그때 빨리 가면 되니까요. 네,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일단 공부할 수 있는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 오늘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미국과 뭐 중국의 충돌 뭐 이런 걸 이제 좀 살펴봤죠. 네, 예, 중국, 오늘은 네 어디부터 가면 됩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의 이제 남중국해 관련해가지고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인공위성 뭐 미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사실 뭐 중국에 대해서 이왕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네. 더 중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라기보다는 중국 주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용과 코끼리의 충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카레와 뭐 팬더의 뭐 충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냉병기라고 그러죠 옛날식 창 칼, 뭐 이제 도끼 이런 걸로 이제 인도와 중국군이 붙어가지고 뭐 수십 명이 사망한 일이 이제 붙었는데 우리 용어로는 다구리라고 하죠. 네, 다구리라고. 재래식 무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가 되게 냉정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냉병기. 냉병기라고. 냉병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창칼은 뭐 요즘에는 화약 무기니까 쓰면은 뜨거워지잖아요. 아, 그건 차갑구나.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배도 차가우니까. 냉병기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섬뜩할 때가 있어요. 아, 그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게? 일본식 한자 같아요. 아, 예.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나 보죠. 영어식으로도 뭔가 표현이 있는데. 예. 근데 어쨌거나 인도, 중국 생각해 보면 아, 그냥 인구 많은 나라 두 나라.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왜 싸울까? 사실은 중국과 인도가 그 붙어 있나? 이것도 사실 궁금한 분들도 이제 꽤 계시죠, 보면은. 뭐 양 국가 간에서는 국경 분쟁이 몇십 년째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고 네. 근데 사실 그 국경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남중국해처럼 뭔가 이렇게 자원도 많고 살기 좋고 뭔가 이제 있으면 얻으면 어드밴티지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 되게 황량한
이런 지역을 놓고 이제 다툼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중국과 있다는 인도 사이에는 중국과 인도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 이제 보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쪽이 이제 양쪽 국가의 이제 지금 이제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서북쪽 지역에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쪽이 있고 오른쪽 이제 동쪽에서도 이제 그 국경 분쟁이 발생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팔이 이렇게 중간에서 완충 그렇죠. 네팔이 있고 이제 가장 행복하다고 매번 사기치는 이제 부탄이라는 부탄. 나라 예, 그 사이가 아주 좁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네, 이제 그런 네.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코끼리 인도와 중국은 사실 이웃사촌이기도 합니다. 이웃사촌인데 사실 이웃사촌이면 왕래가 잦아야 되는데 네. 전통적으로 왕래가 그렇게 잦지는 사실 않았던 이제 그런 나라다가 최근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지역들은 저 서북쪽에 있는 지역은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른쪽 위에 이제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악사이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슈미르 이제 지역입니다. 네. 네, 카슈미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동쪽에 있는 지역은 이제 아루나찰 프라데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부탄 동쪽에 있는 이제 이 지역을 가지고 다툼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싸웠던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팔과 부탄 사이에 이제 시킴이라는 지역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영상에 보시면 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위성 영상이 이제 네. 그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냥 뭐 만년설 쌓였다가 놓고 뭔가 좀 되게 황량해 보이는 그런 지역을 놓고 이제 이 나라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 높은 지대죠, 다. 맞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주변이 황량해가지고 네. 여기서 서로 이제 뭐 자존심 싸움 벌인다고 밤새서 대치하다 보면 얼어 죽는 일도 벌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곡에 빠지면 눈 녹은 물이기 때문에 얼어 죽고 저기 바로 이제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예, 상당히 이제 터프한 동네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되게 영토 분쟁이 있는 거는 그 영토가 뭐 비옥하거나 네. 아니면 자원이 많거나 네. 뭐 그러면 싸울 이유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두 나라가 워낙 사이가 안 좋고 한일 관계처럼 감정이 안 좋아서 우리는 필요 없지만 너네를 줄 수는 없어 뭐라는 느낌의 아주 감정 그러니까 싸움이구나 인데 뭐... 여기는 어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 남한테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가지면 유리한 아 유리는 해요? 그 허허벌판 특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내기 예 이제 앞 시간을 이제 지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사실 좀 중국이 유리하고 인도 입장에서 보면 좀 불리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지형상. 예, 중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입장이고, 네. 예, 인도는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황량한 지역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시킴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지역이 이제 지금 파워포인트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부탄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다즐링. 다즐링. 예, 다즐링 차가 이곳에서 나는 이제 고향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인도의 뭐 알프스라고 해야 될까요? 저 아련하게 이제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도 이제 보이고 만년설도 네. 보이고 그 밑에는 녹색 차밭이 이제 벌어 이제 쫙 펼쳐진 사실 상당히 살기 좋은 뭐 이런 지역도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이제 현재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손오공 이야기가 삼장법사가 인도까지 가잖아요. 근데 왜 가죠? 부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경을 이제 가지러. 네. 부처님 말씀을 이제 책빌리러. 예, 책을 이제 가지러 가는데. 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인도하고 중국 국경 사이에는 파미르 고원 네. 같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원지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원지대를 가르고 갈라서 내려와서 인도까지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 손오공 같은 이제 그런 서유기 네.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근데 중국어랑 인도어는 또 극과 극의 언어라고 또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제일 대척점에 있는 언어쯤 되는 문화적 공통점도 거의 없죠. 인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네.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우주잖아요. 중국도 하나의 문명이고 인도도 하나의 문명이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도 수천 년 뭐 잘 살아왔던 이제 애들인데 그 친구들이 하나의 불교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서로가 교류를 했다.
이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고 그거를 번역을 한다. 야, 도대체 사람이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를 저는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전파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는데. 왕오 천축국전도 그쪽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왕오.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천축국이라는 게 이제 인도에 이제 인도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천축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 이제 해초 스님이 이제 기행문 형태로 이제 썼던 거죠. 보면은. 아, 주로 왕오가 갔다 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 그래서 이 인도와 중국 중국은 서로가 옆에 있는 큰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네. 직접 교류는 잘 없었는데 이제 18세기 청나라가 지금 예, 티벳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이제 이웃사촌으로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상 한족 때 좀 영토가 줄어들었다가 이제 이민족이 들어와서 영토가 넓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청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혀놔서 지금도 중국의 영토가 이제 커졌죠. 그래서 18세기 말에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네팔 왕국이 이제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와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시크 우리 시크교도 있죠. 머리에 이렇게 터번 이렇게 두르고 계신 이제 네네네네. 이 시크교 믿으시는 분들이 별도로 만들던 이제 왕국이 있었는데 네. 그 왕국 쪽에서 티벳을 또 침공을 하기도 했다가 또 청나라가 또 밀고 내려오기도 했다가 그래서 뭐 이거는 어느 나라나 있는 이제 국경 분쟁 18세기 정도에 티격태격하던 일이었는데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중국이 인도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안 좋아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가장 그 역사적으로 치욕스러운 이제 순간이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한 이제 100여 년이죠, 보면. 네, 네, 네. 근데 그 아편 전쟁 당시에 이제 영국군이 이제 중국에 상륙을 해가지고 뭐 노략질도 하고 온갖 이제 체면을 망가뜨린 일을 다 했는데 네. 실제로 영국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그때 손발이 돼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제 영국령 인도에 있던 세포이라고 하는 동인도 회사에 소속된 이제 그 아, 용병들이에요? 용병들이었죠 보면. 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 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통 서양 사람이라 생각하는 애들은 저 위에 몇 명 이제 있었던 거고 네. 바다 위에 배 이제 있었던 거고 주로 땅에서 와가지고 이제 티격태격을 했던 친구들은 주로 인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치욕적인 일 즉 네. 의화단의 난이 있었죠. 국경이 초토화된 수도가 초토화된 이제 그 네, 있었는데 네. 의화단의 난 진입에 이제 당시 7개 나라인가가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그때도 영국은 당연히 이제 인도인들을 보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중국 을 침공하는 인도 영국 세력의 앞 천병에는 항상 인도 사람들이 이제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사실은 썩 좋지 않습니다. 보면 중국 사람들 느끼기에는 칼 들고 직접 쳐져온 놈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영국 애들이면 뭐 차라리 낫겠는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그 밑에 그 깔짝대는 이제 아전들이 더 보기 싫고 얄밉죠. 예, 얄밉고 그렇다고지 네. 않습니까? 보면 똑같은 이야기죠. 보면은 더 오히려 갑질하고. 네. 예.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계속해서 사이가 좀 안 좋다가 안 좋았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또 사이가 좀 좋아졌어요. 이제 1930-40년대 장제스 네. 이제 국민당 정부가 있던 시절에 그래서 장제스가 봤을 때 이 뭔가 자기 친구가 있어야 이 인도 이제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텐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위에는 소련이 있고 네. 밑에는 인도가 있는데 소련은 아 저놈은 믿을 놈들이 아니고 좀 뭔가 믿을 친구들은 이제 그 인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서로 동병상련 비슷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인도는 당시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지만 뭐 네. 일본을 침략국으로 이제 규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했던 게 장제스가 인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하는 거는 뭐 영국도 no problem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또 너무 친해지면 이 인도가 따로 노는 어떻게 보면 독립국 행세를 하는 것처럼 네네. 보일 수도 있으니까 또 마음이 또 별로 놓이지 않는 또 이런 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양국은 서로가 이해관계 맞아가지고 1939년 뭐 40년 이때는 이제 뭐 네루 수상도 중국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제스도 이제 부인과 더불어서 인도를 방문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좀 사이가 좋은 이제 이런 네. 지역을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그래서, 좋았군요. 서로 어려울 때.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전략은 모든 해안가를 다 차단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이나 영국의 지원을 차단해버리겠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안이 봉쇄되고 나니까 중국이 유일하게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당시 영국령 미얀마, 영국령 버마, 지금 미얀마죠. 이쪽으로부터 이제 그 통해서 올 수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를 이제 대일 전쟁에 끌어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목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참 이 장개석하고
뭐 네루나 간디나 사이가 괜찮았다 싶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또 계산에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성립이 됐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잽싸게 그 인도는 그 장개석이 간 대만과 단교를 하고 바로 이제 1950년에 49년에 수립됐는데 중국 그 공산당 이제 정부가 네. 50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수교를 이제 했던 거죠. 이제 보면 상당히 계산에 빠릅니다. 인도 사람들이. 뭐 의리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의리가 별로 이제 없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방금 이제 뭐 미얀마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미얀마가 어디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도상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네. 이제 크게 차이나라고 써 있는 이제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버마 지금 이제 미얀마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육지로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네네. 이제 미얀마 를 통해서 중국까지 이제 뭔가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참 인생이 편합니다 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요? 예, 지도를 보면 아 이렇게 가면 돼라고 위에 분들은 자대고 이제 줄을 딱 긋는 거죠 이제. 그러면 막상 가서 이제 딱 산을 쳐다보면은 이제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입에서 숫자가 터져 나오고 이제. 이 꼬불꼬불인 게 이게 길입니까? 네, 그때 이제 그 뭐 버마 로드 또는 이제 뭐. 이제 스테리얼 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과 미얀마는 국경이 접해 있겠지만 원체 정글이 있어서 사실 대규모 뭐 물자나 인력 교류가 힘들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전쟁 때면 사람이 뭐 까라면 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산을 넘는 이제 어마어마한 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트럭으로 이제 물자를 수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히말라야 밑에 이제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를 이제 수송기, 폭격기가 넘어다니는데 지금도 이 히말라야를 넘을 때 보면 난기류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는데 당시로서는 뭐 떴다 그러면 뭐 한 10대 중에 한두 대는 어김없이 추락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 이제 인도와 중국은 이제 일본에 맞서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이제 동지적 관계를 이제 구축을 네. 하기도 했었던 거죠. 야, 좀 근데 산이 얼마나 험하다고 이게 좀 계란말이에 케찹뿌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예, 뭐 게. 거의 그런 식이죠. 보면은 저거를 이제 또 인력으로 대부분 또 이제 구축을 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또 대단한. 아.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사이 좋다 안 좋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현대 중국과 인도가 싸우게 된 원인은 뭐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티베트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베트. 예, 티베트가 이제 국공내전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이제 티베트 정부를 이제 티베트를 점령을 했어요. 네.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란 친구가 뭐 그 서로가 뭐 입장도 비슷하고 도와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는 별로 않았던 친구라는 거죠. 너무 덩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완충지대가 없어진 거예요. 티베트 네네네. 없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 뭐 국경이니까 국경선을 거어야 되는데 그 높고 높은 지역에 국경선을 뭐 누가 어떻게 긋겠어요? 옛날에 영국 애들이 이제 그어놓은 국경선을 대충 따르자 그래 맞죠. 그런데 영국 친구들도 제대로 국경선을 안 걸어놓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 이제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경에서 티격태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59년에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 티벳을 탈출하고 이제 티벳에서 대규모 이제 반공산당 이제 그 투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인도가 이 달라이라마를 중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망명을 허용하고 망명 정부를 이제 수립을 이제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인도 저거 놔두면 골치 아프겠다. 네. 한번 손을 봐줘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20년 10월 달에 우리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중국과 인도가 이제 국경 분쟁 정도가 아니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62년에. 62년에. 1962년 예, 10월에. 예, 중인 전쟁이죠. 한자로 해서. 이거 교과서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교과서에 뭐 거의 뭐 국경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뭐 전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그 중국한테 인도가 발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이제 항복을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이 중국군이 이제 인도 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네. 일사천리로 이제 밀어붙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당시에 전투도예요?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중국 쪽 인도는 당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인도는 네루 수상이었는데 네루 수상이 1950년대 6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동맹 국가들의 수장 리더 역할을 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뭐 미국, 뭐 소련, 우리는 하나도 신경 안 써, 무섭지 않아, 우리는 세계 인민과 함께야, 막 이러는데 막상 이제 중국한테 저렇게 쥐어 터지고 나니까 뉴델리까지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네, 되게 컸어요. 그래서 당장 케네디 대통령한테 이제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근데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게 아, 이게 참 저게 부탁인지 요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네. 뭐 이를테면 당장 뭐 전투기 300대, 뭐 폭격기 150대 뭐 내놔라. 뭐 거의 이제 내놔라식으로. 네. 근데 사실 인도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육군에서 밀리는 대신 우리는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이걸로 저기 상해를 폭격하겠다 우리가. 네. 그러면 중국 애들 해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다. 최소한도 그 중국의 제일 중요한 그 도시인 상해를 우리가 초토화 시켜놓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정말 중국은 아주 골치 아팠을 텐데 이 내루 수상이 상당히 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겹친다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항모는 못 띄우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인도가 이제 엄청난 위기감에 몰려 있던 상황에서 네. 갑자기 모택동이 자 버릇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줬으니 우리는 후퇴한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땅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얼마 이제 소수의 지역만 딱 점령하고 네네. 후퇴를 해버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인도 입장에서 보면 뭐지? 뭐 하고 이제 되게 체면이 확 깎인. 이런 상태를 이제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 반격 그래서, 이런 거 없었어요 인도는? 뭐 반격하고 없었어요 보면은. 그냥 의도 먹고 땡. 예, 의도 맞고 이제 또 이제 정말 어디까지 이제 쥐어 터지나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제 후퇴한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근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뉴델리가 네. 굉장히 위에 있네. 예, 상당히 북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 겁먹을 만한. 사실 접경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뉴델리 위치가 상당히 이제 북쪽에 있다 보니까 네. 저기서 이제 이 서쪽 그 시킴이나 이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금만 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네. 가면은 이미 이제 국경에 배치됐던 부대들은 이미 다 그렇죠. 쓸어버렸고. 그러니까 수도까지 위협당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이제 분쟁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 뭐 지금 당장 가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인도에 입구 가실 분들은 지도를 갖고 가시면 잘 보셔야 돼요. 이 국경선을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이제 국경 분쟁이 있으면 보통 구글 지도도 그렇고 다 점선으로 표시하잖아요. 네, 네. 점선 지도가 표시돼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인도에서. 뉴델리 공항에 내렸는데 세관원인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뭐 여행 책자 이런 거 보면 지도를 쫙 펼쳐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도 책자에 이제 중국과 인도가 이제 국경 분쟁이라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입국 거절. 입국 거절. 입국 거부입니다. 아, 한반도 지도 그러면서 독도 빼먹은 거랑 똑같은. 더하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도를 이제 가져가지 마라. 이런 그래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거 지금 PPT 같은 거 혹시 내가 인쇄해서 가져가면 난리 나겠네요. 네,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얻어 맞은 거 보고 네.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놓고 보시면 네. 인도, 중국 상당히 이제 거대한 나라끼리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걸 아시겠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보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뭐 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우주와 우주가 만나는 이제 그런 충돌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의 네, 이제 그런 네. 거죠. 뭐 인구 13억 대 뭐 17억 붙으면 30억이니까요. 아마 핵전쟁이 벌어져도 두 나라 사람들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벌어지면. 네. 그래서 뭐 인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인도는 이제 면적은 세계 7위. 이제 언제 다시 한번 기회가 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맛보기로 이제 보시면 면적은 이제 인구 13억 그리고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계속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가 그래도 힌두가 많죠. 훨씬 많죠. 예, 왜냐하면 파키스탄하고 이제 방글라데시가 독립해 나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저게 계속 남아 있고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큰 이제 시한폭탄 같은 이제 존재죠. 네. 그래서 영어가 공용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도의 공용어는 힌디어예요. 힌디어를 비롯한 이제 지방 사투리들 22개 정도 되고 영어는 그냥 많이 쓴다. 그래서 인도 분들하고 영어 쓰다 보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발음이 상당히 세죠. 파티쿨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제 뭐 파티쿨러리 뭐 이런 식의 이제 파티쿨러리. 파티쿨러리. 예. 예. 이런 식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 영국식 19세기식 영어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 찾아보면 저 밑에 고 잘 쓰지 않음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제 여전히 쓰기도 하고 이제 잘난 척하면 쓰는 이제 이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영어 재밌어. 그다음에 세계 최대 이제 민주주의 이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최근에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열악한 이제 이런 국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무역 수지 적자도 1년에 한 천억 달러, 문맹률도 한 20%씩 되는 이제 이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뭐 브라질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뭐 언제나 잠재력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네.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입니다. 중국, 세계 미국, 3위요? 예, PPP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미국에 따라 미국 다음에 세계 3위. 19조 4천억 달러, 아 이제 9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인구가 원체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6억 중산층이 한 6억 명 정도 됩니다 보면은. 거다 중산층 영어, 6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중산층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중산층보다는 좀 못 살아도 아, 기준은 좀 다르지만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비 수준이 그래도 일정 수준 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한 6억 명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젊고 풍부한 노동력, 중국보다 더 젊습니다 평균 연령. 네네. 그 다음에 영어도 잘하죠. 그 다음에 IT 및 과학기술 분야, 화성까지도 지금 로켓을 이제 우주선을 탐사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은 항상 인도를 높이 평가해줘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영어도 네. 쓰고 뭔가 우리랑 그래도 서로 좀 교류도 있고 공부도 잘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유학생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익숙한 이제 그런 이런 국가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가능성만 계속 있는 언제쯤 저 가능성이 포텐이 터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들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인프라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개방에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면도 네네. 좀 있고, 그다음에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보면 글쎄, 영국이나 뭐 미국 애들이 바라는 것처럼 인도가 잘 나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연방 국가이기도 한데 재밌는 네. 거는 이제 하원 국가에서 보면은 540석 정도 되는데 네. 119석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수드라 이제 최하위 계층에 이제 할당을 해줘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카스트가 법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도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여기는 또 재밌는 게 이제 나라가 원체 크다 보니까 네. 중앙 정부가 힘이 약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뭐 우리 포스코랑 해서 일관 제쳐서 만들겠습니다라고 해도 지방 정부가 아 우리 노 그러면 10년 걸려도 삽도 못 드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방에만 있는 당, 지방당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 정당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예, 일일이 동네마다 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잘 맞춰가야 되는 거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모디 정부가 이제 개혁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모디 정부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중앙 정부의 권력을 이제 강화하고 어떻게 네. 보면 좀 체계적으로 좀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약간의 파퓰리즘이 이제 가입 뭐 가미된 어떤 이런 것들인데 인도가 원체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신분증을 만들어줘요. 은행 계좌를 만들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만들려고 보니까 내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없잖아요. 우리는 틀면 이제 지문을 통해서 이제 지문으로 이제 사람 판별해서 예, 하면 되는데 너무나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문이 남아남질 않아요. 지문 채취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분증 만들어주는 작업은 이 홍채. 홍채 인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신분증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누구다. 라는 네, 식으로 네, 이제 야. 가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아, 뭐 어떻게 지문이 뭐 없어질 정도로입니다. 옛날에 나이 저기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 보면 사실 아. 예, 이 뭐 엄지나 검지 뭐 이런 데는 그래서 지금도 그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기 주민등록 등본 뗄 때 네. 자동 발급기 가면 잘 안 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아, 분들이 계세요 보면. 예. 그래서 어쨌거나 모디 정부는 이제 중국과의 격차를 이제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당히 이제 강하게 경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최근에 좀 정치되는 이제 흐름을 이제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국가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구본 연구소 첫 번째 이야기했던 파키스탄하고는 네. 뭐 전쟁도 몇 번 이제 벌렸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서로가 이제 두려워하는 나라고 대신 이제 방글라데시하고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인데
이 방글라데시 시간에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인클레이브라고 그러죠. 이제 네. 그 나라 안에 상대방 네. 나라 안에 우리 영토가 이제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서로 막 수백 개씩 남의 땅에 우리 땅이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안에 이제 피곤하겠죠.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를테면 방글라데시 영토 안에 인도 영토가 섬 점처럼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점 안에 다시 또 방글라데시 영토가 또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되게 복잡한 게 있었는데 2019년에 이것들을 정비를 하면서 아, 정리했어요. 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사이가 괜찮은 나라고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또 인도가 이제 얘네들은 우리 건데 자꾸 중국이 1대1로의 핵심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뭐 한국 99년 조차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스리랑카를 이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니들 그럼 재미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를 다시 자기 편으로 돌려놓는. 스리랑카 약간 친중이었군요. 뭐 돈이 엄청나니까요. 네? 타밀 반군. 타밀 반군. 뭐 반군도 있었고요. 예전에 뭐 지구본 연구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인도양 남쪽, 그러니까 스리랑카 남쪽에 있는 그 항구들이 인도양을 지나는 말라카협으로 들어가는 이 노선에 어떻게 보면 거점 역할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인도라고 보통 제가 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이제 인디아라고 표시되는 이제 이 지도상에서 뭐 왼쪽에 있는 짙은 갈색으로 표시되는 지역들을 보는데 사실 그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인도 그다음에 이제 역사책에서 말하는 인도는 지금보다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물론이고 지금의 미얀마까지 전부 인도였다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영국이라는 이 지배 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식도 생기고 하나의 어떤 세력권으로 이제 형성이 된 이제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뭐 한 번에 독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네. 그렇진 않아요. 또 이제 일부 지역들은 우리 따로 놀아볼래라고 했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합병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인도에 처음으로 이제 갔던 이제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고아 같은 지역은 이제 포르투갈이 안 내놓고 있다가 인도가 이제 무력으로 이것들을 점령해서 이제 뺏은 예 그런 이제 역사가 그렇다고. 있기도 합니다 보면. 네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인도 같은 나라는 이제 상당히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황인데 중국과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질적으로 이제 반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지배적 위치를 이제 고수하고 있죠. 네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람이 이제 인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네팔이 들어가는 모든 네팔은 내륙국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석유 뭐 물자 다 인도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네. 네팔이 좀 따로 놀만한 생각을 하면 석유 공급을 중단시켜 버려요 네팔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네팔은 아주 극심한 혼란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네팔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중국과 네팔을 연결하는 철도를 우리가 놓겠다 뭐 기타 등등 투자를 많이 강화하면서 이제 인도가 이제 과거에 이제 갑질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네. 이제 좀 잘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부탄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좀 과대평가된 이제 그런 나라라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자살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들이 그나마 이제 최근에 먹고 사는 것들은 이제 그 댐 만들어가지고 이 전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뭐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은 수몰되는 지역도 많고 근데 그렇게 팔아서 만든 돈이 이제 국민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국왕의 또 인마이 포켓 뭐 이렇게 또 들어가는 아, 전기를 어디다 팔아요 부탄은? 이제 뭐 인도나 중국에 아, 이제 파는 주변 나라에 거죠. 네, 주변 나라에 파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기를 우리는 섬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전기를 판다는 개념이 잘 없는데 어디 팔아? 해외에서는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사고 파는 거죠. 수력 발전 잘 되는 나라에서 전기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무슨 저 다큐 같은 거 보면 부탄의 왕이 막 아 종교 지도자였나 하여튼 그래서 나는 뭐 모든 왕이시죠. 예. 다 내려놓고 뭐 예. 그냥 선민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장 그렇지 않을 예 실장은 좀 복잡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뭐 인도 이야기 사실 이제 중국과 비교되는 어떤 존재로서 인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독립 이후에 자급자족 및 수입 대체 산업 수입 네. 대체 옛날 아르헨티나 시간 때 많이 말씀드렸죠 보면은 그래서 수입 대체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장이 지연되고 이제 사회주의하고 상당히 유사한 경제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1991년부터 네. 이제 개혁 개방에 이제 나섰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인도의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중국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중국을 따라잡아야 된다. 더 지나면 곤란하다.
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인도가 IT 산업이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IT 산업이 발달한 게 우리는 되게 좋다. 우리나라에서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분들 이제 인도 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회가 필요한 인프라를 깔려면 이 소프트웨어보다도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 기사라고 보통 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인도는 여전히 이제 이 흙만지고 야외에서 일하는 걸 되게 천시하는 풍조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 토목 인력들은 잘 양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제 사무실에서 이런 사무실에서 실내에서 근무하는 네. 이런 거를 선호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더워서 그렇구나. 뭐 더워서 기후 조건도 있고요. 뭐 전통적인 요인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인프라를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에서 명령하면 어느 대학 너 300명 육성 속성 날밤 가서 2년 만에 뭐 육성 그러면 이제 땜지어 뭐 도로 놔 그러면은 뭐 나도 모르지만 뭐 너도 모르고 가서 이제 하면서 익히는 건데 네. 그래서 참 상당히 이제 더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억만장자가 있는 나라가 네. 이 중국 인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작 그 도로 하나 놓고 지하철 하나 놓기 위한 그 엔지니어들은 또 부족한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 같은 경우도 뉴델리가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지하철을 놨어요. 지하철을 놨는데 이게 인도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짐짝처럼 실려가야 되니까. 아, 뭐 그걸 안 좋아해요? 카스트고 뭐고 없는 거죠. 예, 그냥 다 한 공간에서 이제 평등, 진짜 진정한 평등을 이제 그 지옥철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지상에서 지옥을 경험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빠르게 지나가는 지옥이 차라리 난 거죠. 우리도 이제 지하철 타면 아시겠지만. 같은 지옥이면.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맞서고 싶은데 예. 중앙집권도 아니고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중국군 국경 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중국은 일단 도로부터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대량의 병력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는 데 비해서 인도는 그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헬기로 뭐 사람 등짐으로 이렇게 지어 나르는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가드라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주가드. 주가드가 뭐예요? 주가드가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가드? 예. 인도말이에요? 예. 인도말입니다. 임시변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애자일, 영어로 하면 애자일이라고 좀 비슷한 애자일? 애자일. 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한다는데 우리말로 하면 좀 그거보다는 임시변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과 주어진 여건에서 빠르게 극복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주가드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인도식 경영의 핵심이다. 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주가드라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창의력을 막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인도 사람 똑똑해.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게 네네. 자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시 변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물이 새. 갑자기 건물을 지었는데 물이 새요. 어떻게든 잘 막을 수 있어. 어떻게든 이제 오늘 이제 오프닝 행사를 해야 되니까 비닐 받쳐가지고 이렇게 물 안 새게 해가지고 주가들을 발휘했어. 예, 행사를 했어. 노프라브룸.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프라브룸이죠, 이제. 예, 노프라브룸 딱 했는데. 아리수야. 행사 끝났어. 행사 끝나면 우리 같으면은 야 다시 뜯어.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다시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인도 친구들 그냥 놔둡니다. 됐잖아. 노프라브룸이니까. 그러니까 임시 일회적인 어떤 임시 변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IT 쪽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네요. IT 산업이라는 게 뭐 저도 뭐 프로그램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대충 해서 론칭 해놓고 계속 패치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뭐 오늘 틀린 게 있으면 내일 또 고치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는 나름대로 통하는 이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 야 오늘 라인 임시 변통 됐으면 당연히 불량이잖아요. 문제 해결할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계신 이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 잘했어. 근데 이거 고쳐. 안 고친답니다 보면은. 예, 네, 이래가지고 좀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죠. 그걸 이제 주가드라고 하는군요. 네, 주가드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중국 다시 중국의 입장으로 와서 보면은 네. 중국은 이제 그 인도양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이제 강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인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남쪽으로는 이제 그 남중국해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 말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는 네. 인도양 자체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한 투트랙을 이제 강하게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파키스탄. 그래서 인도와 제일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파키스탄이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 동쪽에 있는 이제 미얀마 네. 이 두 쪽으로 이제 중국은 이제 확장 정책을 이제 계속 벌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네.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쪽으로 해서 인도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네. 그 길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4부로 한번 미얀마, 파키스탄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면서 중국의 인도양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로 이제 미얀마 쪽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미얀마 쪽으로 예, 예. 네, 중국이 어떻게 인도를 압박하는지, 인도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인도와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네. 이어지는 4부에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